질문 장지은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거우면 지성열 월요일 코너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장 뜨거운 인물들을 모시고 인터뷰 나누는 시간, 뜨거운 인터뷰. 최근에 김장을 한다는 열렬이들의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뜨터뷰 김장철 특집, 김치까지 잘하는 스타 요리 연구가 홍신혜 셰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열화와 같은 네네. 박수와 함께 네네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 목소리가 언제 들어도 항상 예, 목소리는, 기분 좋은 목소리죠. 네, 우리 네. 진짜 우리 그 얘기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네. 진짜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지 벌써 십몇 년이 된 사이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쩜 그대로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대로지만 홍 여사도 그대로예요. 아, 그렇죠. 너무 우리끼리 막 여자들끼리 막 서로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 아니. 느낌 이 자체가 약간 포리너 느낌이야. 네덜란드에서 풍차 돌리다 온 것 같아. 아, 오늘 알프스 그런 느낌이 있어. 알프스. 왠지 스위스 이런 덴마크. 아, 그렇죠. 뭐 뭐지? 칭찬으로 받을게요. 근데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오늘 김치 얘기한다 그래서 빨간 옷 입고 온 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멋쟁이셔. 상관 없지만. 아, 표정은 왜 그래요? 아니 아니. 우리 그 홍 여사님, 이쪽에 이제 이쪽 그 장르에 입문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장르는 뭐죠? 뭐 예, 김치 쪽, 요리 아, 김치 쪽. 예, 예. 요리 쪽에. 아, 요리를 제가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제가 그 음악 공부하다가 나중에 해서 요리 서른 살 때부터 했으니까 네네네. 이제 17년. 17년. 네. 아, 그러면 뭐 이제 뭐 마일리지가 거의 뭐 박술려 여사랑 이제 예, 버금가네. 네네. 아, 박수경 씨. 갑자기. 아니, 그나저나, 여기에서 지금 서든히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음악을 하셨어요? 아, 네. 원래는, 네네.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어요. 저 음악을 전공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작곡이랑 서양음악사랑 이런 거 공부를 하다가, 네네네네.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음식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요? 뭐 차츰 뭐 여쭤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네.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미국에 사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심심하기도 했고 네. 그 취미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사실 하게 된 거는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예예. 둘째가 조금 아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잘 못 먹고 이러는 바람에 그때 네. 이제 식재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리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이 먹는 게 그 되게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너 뷰티. 안 네. 먹으면 쓰러지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농담처럼 맨날 얘기하거든요. 뭐 내가 이렇게 요리해주거나 그러면은 네. 당신의 생명 연장의 꿈을 제가 이뤄드린 거라고. 와. 야, 오장육부의 허준이세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그 홍 여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딴 게 아니고 휘발유 안 넣으면 못 가잖아요. 사람도 맞아.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맞아요. 연료죠, 연료. 네네. 되게 중요한 연료. 야, 네. 그리고 우리 저 홍 여사가 오랜만에 이제 저 상렬이 본다고 아유, 솔트라고. 아, 예. 한정판이더만요. 아, 그렇죠. 이거 그 저희가 네. 제가 이제 이 식당 말고도 사실 한식당도 있었잖아요. 네네. 한식당에 오셨었고 예, 예, 예. 그 양식당이 벌써 10년이 됐어요. 와. 그래 가지고 그 요리책을 한번 내 봤는데 이거 네네. 제가 우리 지상렬 DJ님께 네네네네. 아주 그냥 뜨겁게 선물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아직 그 내용은 정확히 수면 내시경 못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글이 크더만요. 글이 많이 그래서 없어요. 이 책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다 사진이죠. 이게 그래서 네네. 옛날 요리책처럼 좀 만들고 싶었어서 네네. 70년대 요리책처럼 그래서 전부 다 필름 카메라로 너무 찍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그 우리 예. 손님들 인터뷰도 있는데 네네. 그 지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예. 이 안에 되게 네네. 지인들도 많이 박영훈 형도 있고. 예예. 아유, 좋네요. 아우, 이거 너무 멋있다. 저 이거 하나만 찍을게요. 네네. 이런 걸 다 들어주시고 너무 아니, 멋있는 저 그림 일기처럼 아주 편안하게 잘 맹기로 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냥 활자매체보다 옆에 그림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아, 그쵸. 예, 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네. 요리하는 걸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홍신혜
여사님께 예, 문자가 왔어요. 아, 네. 네. 유선진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주말에 친정에서 김장을 했거든요. 아, 빨리 하셨네요. 네네. 저녁에 수육까지 해서 먹었는데 오늘 김치 이야기라니 홍 셰프님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김치 이제 김장 시즌이에요. 네네네네.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도 있는데 예예예. 어, 김장 지금 하시기 시작하시죠. 네네. 어, 조금 이릅니다. 사실 아직은. 네. 아, 오늘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네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딱 좋아요. 아,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네. 재료의 문제예요. 어, 무는 지금 맛있어요. 근데 아직 배추가 살짝 덜 돼 있어요. 조금만 아, 더 기다리시면 조금 더 있어야지 네. 맛나게 먹을 수 있다. 1-2주 조금 더 추워지면 네네. 아주 좋습니다. 어... 우리 그 홍신의 예, 셰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 이제 버무릴 건데 네. 제가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김장철 예, 특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김치까지 진짜 잘하는 홍신의 셰프님 김장 꿀팁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명 홍신의 벼 집에서 손 씻고 맛있게 김장하는 법. 네. 일단 이제 어, 김장의 이제 단계를 이제 크게 이제 살펴보면 이제 배추 이제 고르고 네. 절이기, 김치 속 뭐 채우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김치 담그고 나면 고기 삶아 먹잖아요. 아~ 이제 네. 아니면 이제 국수 해서 네네. 먹고 이제 이런 예. 것까지 이제 3단계로 볼 수 있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1단계 배추 고르기, 절이기. 그래요. 어떻게 그 배추를 그 고르는 게 좋을까요, 홍 셰프? 배추를 네. 고르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들어보시면 돼요. 들어보면 네네. 그러니까 통으로 된 배추를 그냥 이게 겉에서 봐서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네네. 뭐 겉에서 겉장 붙어있는 거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없는데 안에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게를 들어봅니다. 아, 네, 그 구렴수가 있어요. 그렇죠. 딱 들어봤을 때 묵직하니 그냥 감이 딱 있어요. 이거는 어, 뭔가 설렁설렁 살강살강한데 이렇게 살랑살랑 가볍고 좀 이런 배추는 아, 이거 뭔지 속이 알아. 비었어요. 근데 그 빈 게 뭐냐면은 이렇게 속이 차 있는 듯 보여도 설렁설렁 이렇게 이파리가 얼기설기 이렇게 대충 돼 있어가지고 자라기를 그냥 설광설광하게 자란 거죠. 네네. 이런 거를 배추 김치를 담궈 놓으면 나중에 질겨요. 아, 질긴 게 네. 그래서 질긴 질겨요. 근데 네네. 이제 속이 꽉 차고 그리고 네네. 안에가 이제 막 노랗고 그리고 꽉 차 있는 것들은 이렇게 들면 벌써 이미 묵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묵직한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그냥 뭐 굳이 반 잘라봐 주세요. 안에가 촘촘한가 보고 싶어 이렇게 안 하셔도 무게를 딱 들었을 때 오우 이게 무겁네 이러면은 괜찮은 배추예요. 아, 묵직하네. 네, 묵직한 거. 어, 그래요. 이렇게 고르시는 겁니다, 배추는. 근데 이제 그 배추 절일 때 그 네. 소금이 그 되게 그 중요하잖아요, 솔트가. 그렇죠. 근데 소금 이 종류도 엄청 뭐 다양하잖아요. 소금 다양하죠. 그러면 어떤 소금을 예, 홍 셰프님은 그 추천하세요? 어, 사실은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네. 소금이 우리나라가 지금 천일염이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천일염은 흔한 나라가 잘 없어요. 우리가 천일염이 너무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천일염 퍼센테이지가 7%밖에 안 돼요. 어, 그래요? 네, 93%는 뭐 암염이라든지 그러니까 바위소금, 네네. 돌소금, 네네. 아니면 뭐 호수염이라든지 이런 예예. 것들이지 네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천일염이 흔해갖고 어느 소금 그러면 당연히 천일염 바닷소금이지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귀하구나. 그래서 프랑스 소금 되게 비싼 거예요, 바닷소금이.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바닷소금 흔하잖아요. 그리고 염전도 많고. 네네. 근데 이 염전에서 어떻게 이 소금을 걷어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소금 종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 그쵸. 흙에서 뜨면은 뭐 토판염, 뭐 장판염, 장판 깔고, 타일염, 있고, 제재염, 뭐 이렇게 뭐 한번 가공을 해요. 제재염. 정제염. 다시 뭐 한번 또. 그쵸. 어. 정제염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천일염 중에서 네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사람들이 꽃소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 꽃소금이요. 그렇죠. 꽃소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사꽃처럼 뜨면서 네네. 걔네들이 이렇게 증발시키고 나서 받아놓은 소금을 꽃소금이라고 원래는 하는 건데 예예. 우리나라에서 꽃소금은 그냥 어, 별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염전에서
딱 증발한 다음에 걷어들이면 그 꽃소금이에요. 이거 일명 옛날 뭐라고 하냐 하면요. 예. 불순물을 많이 제거하지 않은 네네. 그냥 천연 소금의 일종 호렴이라고 첫 번째 걷어들인 소금이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굉장한 미네랄이 많이 있어요. 아, 근질질 않았으니까. 네. 그래갖고 예예. 그 상태로 사실 절이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장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어야 되면서 믿음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예, 옛날처럼 예. 그렇게 뭔가 그래 우리 옆집 할머니가 해주니까 설마 날 죽이기야 하겠어? 이런 식으로는 김치를 안 담그니까. 근데 사 먹으려고 하면 그 믿음을 딱 공식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해썹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아, 이런 불순물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제염을 가지고선 깨끗한 소금을 불순물 제거한 소금을 가지고서 담근 배추로 김치를 만드는구나 이런 시스템이 정립이 된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 그냥 만약에 집에서 김치를 담궈서 예, 예. 한철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일반 꽃소금 중에 네네. 좀 괜찮은 거 호렴 구할 수 있으면은 호렴 네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보통 이제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소금 가격이요? 네네. 아, 너무 천차만별인데요. 솔직히 이게 지금 우리 피로에서 이런 얘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니 그래도 왜 그러냐면 그 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소금은 한 몇만 원짜리 그 정도는 그래도 사야지 뭐 맛나게 먹을 수 있다. 아니에요. 뭐. 지금 이런 게 깨진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물 방류하면서 일본에서 네네. 그렇게 하면서 소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옛날 시세로 소금 뭐 1kg에 뭐 몇천 원 이 정도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이제는 소금 가격 자체가 안정화가 지금은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네네. 한참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는 소금이 너무 다양하게 그리고 가격까지도 너무 다양한 레인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소금을 얼마어치를 사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힘들어요. 아, 쉽지가 그렇지만, 않구나. 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20kg짜리 푸대로 살 때 옛날에 그런 거 한 3만 원이면 샀었던 거를 예, 예. 지금 한 10만 원까지도 줘야 되거든요. 와, 그러면 3배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10배까지 올랐던 게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가격이라고 그냥 보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고 댁에서 드실 때 이렇게 조그마한 한 100 100g에서 뭐 500g 사이로 된 걸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네. 혹은 김치 담글 때는 1kg짜리 이렇게 푸대를 사세요. 네네. 그런 거 정도면 사실 만 원대인 거예요. 만 원대. 예예. 네. 예. 근데 요즘에 그 뭐 절여서 하기도 하지만 아예 그냥 절임 배추가 팔죠. 나오잖아요. 네. 그 절임 배추 살 때 뭐 어떤 그 꿀팁이 있을까요? 아까 그 배추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절임 배추를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건요. 배추 자체의 원산지랑 어떤 소금에 어떻게 절였는지를 써놓은 사이트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절임 배추는 이래서 좋아요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써놓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써놓는 거에 우리가 무슨 소금을 썼다. 뭐 이런 정제염을 얼마만큼 어떻게 썼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몇 시간을 절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뺏어 드려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사이트가 유리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절인 배추예요라고 한 거는 뭔가 얘기할 게 많이 없는 거는 그만큼 내세울 게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자세하게 쓰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절였다라고 밝힐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사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 그러니까 저 김수미 누나가 홈쇼핑 나와서 뭐 요거저거 뭐 김치 이렇게 쭉 그렇죠. 가이드 하듯이. 맞아요. 네. 예, 그 이건 자신이 있다 이거잖아요. 거, 그렇죠. 예, 예. 가이드가 자세한 거. 가이드가 자세한 거.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2단계. 김치 속 채우기. 여기에는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쭉 가가지고 이제 뭐 젓갈든지 뭐 세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젓갈보다도 뭐 서울 김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젓갈이에 빠져 있는 것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시원한 김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안이 평양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갖고 새우젓 요만큼만 들어가고 젓갈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되게 시원하고 네네. 그냥 약간 샐러드 같은 그런 아삭아삭한 그런 네네네네. 물이 많은 김치인데 네.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젓갈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이 계시고 그렇죠. 요즘엔 또 황석어젓이 되게 유행이에요. 뭐요? 황석어젓. 밴댕이 들어보셨죠? 네네네네네. 황석어 네. 비슷한 종인데 이제 밴댕이 황석어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동일하게 취급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 밴댕이를 어떻게 하시지? 밴댕이 횟집 있잖아요. 아~ 그 차이나타운 그 밑에 쪽에 가면 아 맞아요. 거기서 많이 잡히니까 예, 맞아요. 유명하죠. 예. 아, 역시 인천 베이스에 네네. 그런 뭔가 포스가 있네요. 아 밴댕이 좋죠. 예. 그, 맞아요. 거기 유명한 집이 네네. 있어요. 근데 그 밴댕이 그러니까 황석어 절씨요. 황석어 사실 약간 살짝 조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무슨 노란색이 아 살짝 있으면서 네네. 그리고 생긴 것도 약간 뭔가 이빨도 그렇고 살짝 네. 무섭지만 개를 젓갈을 담궈 놓으면은 그 젓갈을 또 액젓을 내리기도 해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감칠국 맛이 나고 단맛이 나거든요. 이런 황석어젓을 같이 많이 쓰면 네네. 그러면은 김치 자체가 되게 고기를 넣은 것처럼 화려해져요. 그리고 또 갈치를 아예 생갈치를 넣어서 그렇게 김치를 담그는 네네. 그런 집도 있고 생갈치 네, 맞아요, 소금을 뿌려 가지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젓갈을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평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북 스타일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젓갈을 적게 쓰는 대신에 고기를 넣어요. 김치에다가요? 네. 어? 양지머리 못 먹어봤네. 그렇죠. 근데 돼지고기가 좋을 때는 생돼지고기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겉에만 살짝 물로 익힌 다음에 넣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주로 소고기를 넣고 소고기를 썰어서 넣기도 하지만 대게 넣는 거는 소고기를 우려요. 한우를 그러니까 우려서 육수를 진하게 뽑은 다음에 맛있겠다. 그 육수를 갖다 김치 그 양념에다 넣고 김치국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고기 국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야. 이게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러면 진짜 맛있겠네. 이게 지방이 있는데 괜찮아요? 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싹 제거를 하고 넣으면은 오히려 살짝 들어가 있는 그 지방이 약간 그 고추랑 마늘이랑 그 알싸한 맛이랑 또 이렇게 어우러져 갖고 이렇게 고기 국물 맵게 먹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매시업이 되는구나. 이게 익으면 익을수록 되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지역마다 굉장히 너무너무 다양한 김치가 있고 네. 젓갈을 뭐 어떨 때는 저는 까나리 액젓을 쓰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까나리가 멸치보다 조금 더 피둥피둥하다고 할까? 그 지방이 조금 있는 그 맛이 네네. 굉장히 달아요. 네네. 그래서 까나리를 쓸 때도 있고 네. 멸치 액젓을 또 잘 숙성한 걸 쓰면 그것도 깔끔하게 그냥 잘 맞아 떨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홍 셰프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재료가 중요하다. 재료가 그럼요. 중요하다. 재료가 이게 어떤 중요해요. 이야기인 줄 알겠더라고요. 네. 자, 지금부터 홍신의 셰프님에게 궁금한 김장 그리고 김치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이쯤에서 뜨거운 퀴즈 가야 되는데 예, 홍 셰프님 네, 퀴즈를 제가 내게 돼 있어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딱 우리 선물도 있잖아요. 네네네. 초록 검색창에 김치의 날이라고 네 글자를 검색을 하시면 기념일 부분에 김치의 날과 그 날짜가 뜹니다. 김치 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오케이, 오케이.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거운 인터뷰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뜨터뷰 김장철 스페셜 특집이죠. 김치까지 잘하는 스타 요리 연구가 홍신의 셰프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네. 그 셰프님 그 저희가 그 퀴즈 하나 갔죠. 네, 예. 잘렸죠 제가. 퀴즈를 다시 한 번. 네, 예, 예.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김치의 날이라고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기념일 부분에 김치의 날과 그 날짜가 뜹니다. 그렇다면 퀴즈. 김치의 날은 11월 며칠일까요? 검색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네. 이게 이제 김치 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김치의 영양적 가치하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한 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네.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 김치의 날을요. 미국에서도 오피셜한 홀리데이로 지정을 한 날이에요. 실제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치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네네네.
그 최근에 해외 출장이 진짜 많아요. 예예. 예. 이게 제가 김치를 담글 줄 아는 한식 요리사이면서 제가 미국에 조금 살았어서 영어를 살짝 하니까 엄청 불려다녀요. 야. 김치를 담그러 해외에 나가갖고 영어로 김치 담그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호주에 갔었어요. 네네. 거기 가서 요리 대회도 하고 그것도 김치로 이겼어요. 제가 1등했는데. 어, 1등했어요? 네. 김치로요? 근데 그러면 다른 양반들은 뭐 갖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여러 가지 했죠. 뭐 고기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근데 각국의 셰프였으니까. 이야.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김치를 알고 김치라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네네. 내가 그때 오이 김치 담갔거든요. 네네. 김치를 만들면 어 이거 김치니 하고 다 물어보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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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사람들은 신기하지. 그럼요. 예. 배추 아닌 걸로 김치 담그는 것도 신기하고 오오. 김치라는 단어를 알고 있음과 동시에 모두 다 이게 건강식이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저게 그럼요. 어디 거지? 중국 건가 일본 건가 이랬었는데. 그럼요. 아, 메이드 인 코리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모든 셰프들 그때 제가 한 20몇 국의 셰프들이랑 같이 만나서 일을 했던 건데 네네. 모든 셰프들 다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김치 구워봤다. 뭐 나 김치 담궈봤다. 이렇게 예, 예. 굉장히 김치가 어마어마하게 핫한 아이템이에요. 아니 그 홍 여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딴 게 아니고 그분들이 혹시 그 삼겹살에다가 그 김치 군 거 먹어봤나? 그거 먹어도 어메이징일 텐데. 제가 알려드리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조건 김치라고. 수육의 오이 김치로 이긴 거예요. 근데 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입맛은 다 똑같아요. 고기에 김치는 못 당해요. 아, 포리너들도 좋아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김치 있다, 고기. 그럼요. 이게 완전 상큼하고 매콤하고 맛있는 김치에다가 고기를 먹는 건데 이거를 자기네들도 그렇게 먹고 있었잖아요. 샐러드에다가 스테이크.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이런 다른 맛의 조합을 이렇게 스테이크에다 김치를 먹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당해요? 그냥 만들이 피클만 먹어봤지. 오일소박이는 못 먹어봤거든. 너무 맛있어. 이게 피클이 못하는 발효를 우리는 하잖아요. 아. 그게 김치잖아요. 아 진짜 오이소박이도 진짜 예, 거짓말 안 하죠. 그건 시면 신대로 마시고 생은 생대로 마시고 아, 김치의 날에 퀴즈 예 드렸죠. 자 정답 보내실 곳은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특상 선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홍신아 셰프 예 네. 문자 왔습니다. 네, 김신진님 문자 왔네요. 어머머, 홍신의 우리 연구관님. 몇 년 전에 전현무님 아침 라디오 할 때 진짜 재밌게 들었는데 오래 했어요. 3년 넘게 했죠. 여기서 만나니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정말 반갑네요. 오늘도 김치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홍 셰프님, 그 저 김치 말고도 뭐 네. 사연 같은 거 이런 거 문진하러 와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죠. 거의 뭐 지금 딱따구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딱따구리. 네. 제가 입이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 아니, 대놓고 딱따구리. 아니 너무 기분 좋은 갑상선이에요. 아 갑상선. 네, 들으면은 그냥 기분이 그냥 좋잖아. 이유 없이.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지상현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오빠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빠라고 할 뻔했는데 지상현 씨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네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네네. 생각보다 방송에 더 많이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밀어주세요. 예. 박민님 문자 하나 더 왔는데 네. 박민님 백김치 할 때 백김치 힘들어요. 야 좋지. 배추를 절이는 게 좋은가요? 좋습니다. 배추 절여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생배추로 하는 게 좋은가요? 김장을 전혀 안 해본 초보주부라서 답을 꼭 좀 해주세요. 김치, 백김치는요. 안 절여서 하시면은 발효가 안 돼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리면 되겠지 아니고요. 그 네네. 상태를 약간 그러니까 뭔가 죽는다고 하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배추를 반드시 절여서 하셔야 돼요. 김치의 기본은요. 김치가 사실 보존 음식이 기본이기 때문에 네네. 절임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보존이 오래되면서 이게 양념과 함께 발효가 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절인 배추 플러스 양념. 양념은 사실은 발효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존을 하는 게 김치예요. 네. 절이지 않고서 하면은 이거는 피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뭐 저 홍 셰프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그 저도 이제 노할머니가 유부들 할머니가 이렇게 뭐 노할머니 너무 친근하다. 예, 이렇게 보면 야, 그 저기 야, 상렬아 그 저 김치 그 저 숨 준 저 죽었는지 보라. 이게 그런 이분 거죠. 계세요? 우리도 그쵸 뭐라 네, 평양 우리도 평양인데 네네네. 근데 이게 우리 네. 이게 평양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약간 말을 좀 세게 하긴 하는데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뭐 어르신들 그냥 예전 그 표현이니까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내가 아가리로 하는 게 너네들보다 더 맛있어. 아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야 정겹다 오랜만에. 그 있잖아요. 아. 안 움직이시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들어라. 그 내리라. 그것만 하셨는데도 굉장히 맛이 달랐어요. 엄청 맛있어요. 할머니 우리도 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김치 네. 맛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시사항을 받을 때랑 네네. 안 받을 때랑이 살짝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노할머니 보고 싶네요. 조교죠, 조교. 예. 우리 네. 그때 움직이기 싫었었는데 약간 그립죠. 아, 그럼요. 네. 예. 자, 앞에서 김장 이제 꿀팁을 이제 알아봤다면 이번엔 코너 속의 코너 이겁니다. 김장철 조연을 살려라. 아, 김장철 조연. 가만 있어봐. 김장하면 일단 뭐 배추김치 가장 뭐 기본이죠. 그쵸. 네네. 사실 배추김치가 기본인 것도 네.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배추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던 채소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흔히 지금은 가장 흔하죠. 그리고 이게 배추가 굉장히 담그기 쉽고 보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다 재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있게 됐으니까 근데 원래 우리나라 토종 배추는요 지금의 배추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얼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토종 배추에 더 가까워요. 초록색 이파리가 더 크고 더 길고 네네. 약간 조금 더 질깃한 느낌이 있는 게 한국 토종 배추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배추는요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는 나파 캐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들은 사실 북방계 배추예요. 북쪽에서 온 배추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약간 개종을 잘해가지고 우리화 시켜서 김치를 잘 담그고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추 김치 말고도 이제 김장철에 이제 많이 하는 이 저 김치들이 있죠. 근데 깍두기. 깍두기 좋은데 깍두기 요즘에 보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예. 그게 약간 깍두기가 뭔가 되게 네네. 뭐 경외,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 무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지금요? 지금 무가. 네네. 근데 이때부터 지금 1월까지 무가 너무 맛있는데 이 아. 무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살짝만 버무려놔도 이 깍두기 완전 천상의 맛이에요. 네. 근데 왠지 깍두기는 꼭 설렁탕이랑만 먹는 그리고 또 설렁탕집 깍두기는 또 깍두기 맛이 없을 때도 계속 동일한 맛을 유지해야 되니까 약간의 당을 써요. 달달하죠. 네. 예, 예. 그러면서 겉에는 살짝 물러있고 안에는 아삭한 쫀득한 그런 당을 쓰는 레시피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깍두기 자체를 많이 볼 수 없게 된 게 사실이에요. 그 큰 깍두기도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 공기만한 거 있죠. 조만한 거. 그거. 맞아. 그걸 볼 수가 없어. 그걸 요새는 또 어린이 깍두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예. 이 깍두기가 지금 철이에요. 지금 담가서 한철 먹는 거고 네네. 여름 되면은 무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있는 무도 너무 물러갖고 깍두기 담그기 쉽지가 않아요. 예, 예. 옛날에 그 왕가나 그 귀족들은 네네. 그 엄지손톱만하게 썰은 네모난 깍두기 있잖아요. 네네. 그 예쁜 것만 골라서 이렇게 왕자님이랑 공주님 상에 올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깍두기들을 애들한테도 조금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그 무 자체는 엄청나게 영양소가 좋아요. 지금 좋을 때 조금 더 해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깍두기가 왜냐면은 그 메인으로 자꾸 이렇게 못 들어왔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쓱 하면 아니 쟤 저 깍두기로 나온 거야. 아. 네, 이래서 약간 조금 얘네가 하대받는 거 아닌가. 아니 그 깍두기는 그 깍두기 맞아요? 아니 그러면 깍두기 얘기 그 나온 김에 네. 홍 셰프님 그 딴 게 아니고 그 깍두기 어떻게 그냥 요렇게만 해도 참 맛나게 먹을 수 있다. 지금 나오는 무로 만드는 깍두기는요 절이지 마세요. 안 절입니다. 아 절이지 말고? 네. 이게 아까 제가 아, 절여야지 보존식품이라 의미가 있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지금 나오는 이 가을 겨울 무를 만드는 깍두기는 절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무에서 나오는 절인 다음에 사실 무를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무가 지금 너무 맛있을 때라서 네네. 무에서 나오는 그 물마저도 다 김치에 흡수되게끔 만드는 게 깍두기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자박자박하니 굉장히 그 단맛이 계속 남아있게끔 아~ 소금을 그냥 뿌려서 양념을 한꺼번에 해갖고 담그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깍두기가 시뻘겋지 않고 뭔가 맛이 없어 보일 텐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네. 고춧가루 물을 먼저 무에다 이렇게 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 액젓, 나머지 다 마늘 넣어갖고 버무려 놓기만 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루 정도 그냥 실온에 두세요. 실온에? 네.
그랬다가 다음 날부터 냉장고에 넣고 네네. 그렇게 하고 드시면은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깍두기가 돼요. 깍두기는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홍 셰프님 그거 좀 사람마다인지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깍두기는 맵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좀 슴슴하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진짜 개인 취향이에요. 그냥 개인 취향. 그 고춧가루 자체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매운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는 매워요. 근데 그냥 슬렁슬렁한 고춧가루로 담그면 그냥 안 매워요. 네네. 근데 이 고춧가루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예예. 뭐 고춧물을 조금 더 빨갛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고춧가루 갖고 잘 안 되니까 빨간 홍고추를 갈아서 그걸 사실 이렇게 지금은 왜 그 믹서가 있으니까 믹서 이렇게 갈면 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걸 그냥 찌으세요. 진미겨. 빤다 이거죠. 네, 빠요. 네. 그 빻는 거를 팍팍팍 대충 얼기설기 막 되게 거칠게 빻아서 그거를 갖다가 그 깍두기 무에다가 싹 물을 들여놓으면요. 그 자연스럽게 빨간 물이 너무너무 맛있고 그 고추 향이 끝까지 살아있어요. 굉장히 달큰하니 아주 맛있는 깍두기가 돼요. 야, 깍두기 진짜 이번에 꼭 먹어봐야겠다. 정말로. 깍두기 너무 맛있죠. 그리고 또 뭐 겨울철에 요 친구 또 빼놓을 수 없죠. 영화는 동치미. 프렌드. 그쵸. 예. 동치미. 동치미 좋아하세요? 아이, 좋아하죠. 동치미 무파예요? 국물파예요? 저는 저 국물 쪽이죠. 국물 쪽. 예, 예. 국물 쪽을 좋아하시면 사실 네. 우리가처럼 이렇게 이북식 동치미가 잘 맞아요. 김치말이 국수도 있고. 참 그렇게 김치말이 국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게 이제 고기 육수를 넣는 거예요. 아, 여기에다가요? 네, 여기에다가 고기 육수를 쫙 부어가지고 사골 육수를 쓰면 사실 기름이 많이 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곰탕이랑 설렁탕 차이처럼 네네. 그냥 살만 양지머리나 아니면은 그 살, 사태 살만 우린 거를 넣으면 그 살 우린 곰탕물은 약간 노르스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기름만 걷어서 그냥 넣으면 그 동치미 국물이 되는데 이 동치미 국물의 가장 키포인트는 고기 육수 플러스 네네. 동치미 무를 소금에 굴려서 무만 일주일을 숙성을 해야 돼요. 소금에 굴려요? 네. 응응. 겉에를 그냥 소금물 소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동치미 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소금이 같이 녹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동치미 무 자체는 이미 발효를 시작해요. 이 상태로 약간 뭔가 변화가 살짝 있는 그 무에다가 고기 국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천하무적이 돼. 무에서 뿜어내는 게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 자체를 먼저 숙성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고기 국물을 더해갖고 동치미를 만들면 너무 좋고요. 여기에 조금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팁이 뭐냐면요. 어떡해요? 그 청고추. 그리고 배. 네. 그리고 마늘, 생강. 그리고 갓. 갓이요? 네, 갓. 청갓, 홍갓 지금 다 나와요. 네네. 이거를 같이 믹서기에 갈아요. 그러니까 갈아요. 이게 약간 되직한 스무디처럼 갈아요. 갈아고 그걸 면보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 나중에 동치미 국물, 고기 국물이랑 그 무 숙성한 거에다 같이 섞었잖아요. 네. 거기다 이 면보에다가 요거 갈은 거 넣은 거를 넣고 빨아요. 그렇게 하면 그 국물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싹 한 이틀만 되면은 서로 다 교환을 다 해갖고 정리가 싹 되어 맛이. 이 상태로 딱 먹으면은 아주 기가 막혀. 동치미 아주 기가 막혀. 예전에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그 연탄 때일 때 이렇게 저 구들장이 이렇게 갈라져갖고 연탄가스 이렇게 슬쩍 맡았을 때 동치미 국물 먹이잖아요. 그쵸. 그게 뭐 효과가 있나 봐요 진짜. 그게 과학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사실 입증된 바가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게 발효식품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몸에 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빨리 예. 환기되게 해주니까. 네. 예. 되게 옛날 사람. 네. 저 53년생이에요. 예, 예. 53년생이요? 아니, 70이죠. 예. 자, 앞에서 내드린 이 퀴즈, 예, 정답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네. 정답은요, 11월 22일. 김치의 날. 네. 예, 검색하면은 11월? 22일. 22일이요? 네. 예. 바로 이제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굴비. 예, 예. 이 다양한 김치 재료 하나하나가 모인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인다 11월. 네네. 그리고 면역력 강화 등 22가지의 효능을 낸다. 그래서 22일. 22가지의 네. 효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11월 22일이고요. 예.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 중에서 최초로 음식이 주인공인
그런 기념일이에요. 아, 기분 좋네. 네. 예. 아유, 김치 해야죠. 이제 탄신일이죠. 예. 네. 도착한 예 문자 좀 보죠. 예, 네. 9121님 네. 11월 22일 맞추셨어요. 저희 시댁은 전라도 고흥인데 젓갈 듬뿍 넣어 김장을 해요. 이번 주 주말에 김장을 하는데 얼른 먹고 싶어요. 고흥에 네. 그 유자김치가 유명해요. 이건 먹어본 것 같다. 아, 유자김치. 그쵸? 유자김치. 그걸 백김치로도 하지만 네네. 빨간김치로도 하고 네. 무 중에 조금 10월, 11월에만 나오는 굉장히 단단하고 조그만 무가 있거든요. 쬐끄만 거요? 네. 그거에다가 유자를 넣고 버무려서 만드는 김치가 고흥에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유자김치에다가 삼치회. 네네. 삼치. 삼치. 그러니까요. 삼치 제가 얘기했는데 왜. 아니요. 삼치회가 진짜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죠. 그것도 얼려서 먹으면 또 참치 같잖아요. 또 삼치 그 겉에 껍질만 살짝 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갖고 그 유자 김치랑 딱 먹잖아요. 네네. 정말 우리 둘이 먹다가 지상열이 죽어도 모르는 맛이 진짜. 세상에 진짜 먹을 게 많아요. 너무 그렇죠? 맛있어. 예. 자, 뜨성의 월요일 코너 뜨터뷰 김치까지 잘하는 스타 요리 연구가 홍신혜 셰프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셰프님 앞으로 도착한 김장 김치와 관련된 질문 좀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2-3번님 네. 자, 네. 네. 김장 김치를 나중에 꺼내 먹으려고 했더니 그 위에 하얗게 뭔가가 껴있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요? 이러셨는데 이름은 골마지예요. 골마지. 이게 네네. 뭐냐면은 오버 발효의 일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효 너무 많이 돼가지고 생기는 네네. 세균들이 시체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발효가 됐다라고 하는 건 좋은 균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걔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뭔가 전사한 아이들이 남아 있는 건데요. 네. 이거 먹어도 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균의 시체예요. 그렇지만 냄새도 좀 나고 네네. 그리고 그 균이 껴있던데 밑에는 약간 뭔가 미끄덩한 것도 좀 생기고 그래요. 미끌미끌해요. 네, 조금 좀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하면 이거 씻으세요. 씻으셔갖고 이걸 끓여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발효가 많이 됐다고 해서 우리한테 뭔가 뭐 안 좋은 게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기분상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빨아서 이렇게 먹고 네. 김치찌개에서 먹고 이러면 맞아요. 되겠네요. 네, 김치 지져 먹고 이렇게 네네.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 홍 셰프님 지금 김치찌개 얘기가 나왔는데 뭐가 옆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참치 등등 예를 들어서 뭐 고기 뭐 돼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 맛있는데 그냥 담백하게 그냥 김치찌개만 넣고 이렇게 김치만 넣고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뭐 노하우 있나요? 있죠. 간장을 어떻게? 맛있는 간장을 넣으시면 돼요. 간장 넣어요? 네. 소금 이미 김치 자체가 되게 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네네. 발효가 잘 돼 있고 예예. 그렇다면 김치가 맛있다면 사실 김치찌개는 그냥 다 끝난 건데요. 네네. 고기나 생선이나 뭐 육수 아무것도 쓰고 싶지가 않다. 아니면 나는 그냥 시원한 맛만 내고 싶다. 그럼 멸치 육수. 안 그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물밖에 없다. 네네. 그럼 집에 간장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간장을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간장을 넣는구나. 간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재료고 이게 간장이 끓게 되면 달아져요. 네네.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그래도 약간 이거보다 뭔가 좀 더 감칠맛이 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 네. 감칠맛이 단맛이 아니에요. 네네. 설탕을 반 숟가락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맞아. 설탕은요 단맛 많이 넣었을 땐 단맛을 주지만. 적당량을 살짝 사용했을 때는요. 적당량이 소량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는 감칠맛이에요. 우리가 뭔가 달큰한데 라고 느끼는 게 감칠맛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생선 감칠맛이랑 다르게 굉장히 입에 쫙 붙는 맛을 느끼고 싶다. 그때는 설탕 반 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하니까 그 저 볶은 김치. 네. 요것도 엄청 맛있는데 설탕 넣으면. 볶은 김치도 설탕 반 숟가락. 네네. 딱 그렇게만. 송수님 문자 좋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김장한 김치를 통에 담고 맨 위에 비닐을 덮은 후에 뚜껑을 닫으시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비닐을 덮으면 김치가 천천히 익는 건가요? 이거 이유가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예. 엄청나게 세세한 발효 메소드예요. 발효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 공기가 있어야 되고 세균이 있어야 되는데 발효를 천천히 좋은 균만 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무산소 발효예요. 김치를 그래서 어머니들이 막 올라타서 누르고 우거지로 덮고 비닐로 누른 다음에 돌을 얹어서 뚜껑을 네네. 덮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최대한 산소를 빼면 그 안에 있는 아주 극소량의 산소로 네. 천천히 발효되는 거예요. 발효될 때 우리 옛날에 김치 냉장고에
호흡, 발효 소리 나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미세한 산소가 그 안에서 액체랑 이런 것 저런 거 다 결합이 되면서 그 생물들이 막 살아 숨쉬는 소리인 거거든요. 아, 거기서 이제 타협하는구나. 그렇죠. 네. 거기에서 만약에 산소가 많아버리면 그냥 노출돼 있어버리면 걔네가 흐악 다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꿰꾸당 죽어요. 네네. 그게 골마지. 그런데 이렇게 골마지가 안 생기게 하고 천천히 발효가 돼서 맛있게 하려고 하면은 네네. 산소를 최대한 빼고 그리고 그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어머니들이 하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네네. 위에를 싹 덮어라. 말씀을 드리죠. 과학이죠, 과학. 그럼요. 네네. 네. 자, 일단 소개된 분들에게요. 뜨상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좀 듣고 올게요. 광고요. 자,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스타 요리 연구가 홍신의 셰프님 함께했습니다. 예, 문자 왔어요. 김재겸님, 김치들 얘기에 삼치회까지 운전하는데 침이 흐릅니다. 홍신의 셰프님 또 나와주세요 하셨는데 네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지상열 씨랑 저랑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네네. 저는 참 그 신기한 게 너무 감사하지만 이미 남의 아내가 된 분들하고 참 잘 맞더라고요. 네. 아, 예, 뭐, 감, 뭐,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되게 여기 좋네요.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잖아요. 현무랑도 오래 했고. 오디오가 너무 또 그냥 잘 맞아요. 목소리가 너무 크죠? 아니, 아니, 잘 맞아요. 아주 그 기분 좋은 예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요거 저기. 아, 요거 다음에 여쭤볼까? 아,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그래요. 요거 다음에 한번 여쭤봐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아, 저 다시 태어나도 요리 연구가 할게요. 그래요. 아유, 재간동이. 아이고, 재간동이. 요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홍신의 셰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See you. 고맙습니다. 에러.